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오늘은 제가 퍼센트 아라비카의 원두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 있는 이 퍼센트 아라비카, 우리나라에서는 은커피라고 불리는 이 카페가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저는 오픈한 지 한 3일 정도 되는 날에 가봤는데 블루보틀 때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은커피의 전반적인 메뉴들이 좀 연했는데요. 거기서 원두를 판매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원두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퍼센트가 그려진 퍼센트 아라비카인데요. 오늘 이 원두를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센트 아라비카의 원두는 구매를 하면 이렇게 종이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져 나오고요. 뒤쪽에 보시면 구매한 날짜와 로스팅한 날짜, 그리고 홀빈으로 구매를 했는지 그라인딩해서 구매를 했는지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원두의 크기는 진짜 작아요. 오일이 살짝 있는 편이고 밝은 갈색을 띠는 미디움 로스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스팅 해봤는데요. 먼저 아메리카노를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고소하거나 단맛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아메리카노였어요. 깔끔하면서도 그 베리 계열의 산미가 혀 끝에서 살짝 느껴지는 편이었고, 미디움 로스팅인 만큼 진함보다는 조금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카페라떼 또한 연했는데요. 산미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고 목넘김이 되게 부드러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 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조리퐁 같은 단맛이 살짝 은은하게 깔리는 그런 카페라떼였어요. 라떼에서 그 깔리는 은은한 단맛이 바닐라 시럽이랑 만나면 되게 고급스러운 맛을 잘 이끌어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원두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커피의 블렌딩 원두를 테이스팅 해봤는데요. 은커피의 원두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원두가 어떤 음료를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